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수 최준호입니다. 이 영상은 레빗 패밀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으로 간단한 한옥 부제를 만들어 봄으로써 레빗 패밀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하는 레빗은 2021 한글 버전이며 하위 버전에서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레빗 시작 화면입니다. 레빗은 모델 영역과 패밀리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델 영역은 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요. 한옥 현장에서는 목구조를 조립하는 공간으로서 실제로 모델링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패밀리는 한옥 목구조에 사용되는 단위 부재를 만드는 공간으로서 한옥 현장에서는 치목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빗으로 모델링한다는 것은 다양한 패밀리를 조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패밀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양한 템플릿 파일이 제공되는데요. 이 템플릿 파일들은 건축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배관과 같은 패밀리도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할 템플릿은 중간 정도에 있는 일반 모델 템플릿입니다. 일반 모델 템플릿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템플릿 이름 뒤에 보면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반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로 호스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문과 창은 벽에 배치되기 때문에 벽을 기반으로 하는 벽 기반 패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나 창을 만든다면 이러한 벽 기반 템플릿을 활용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템플릿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미터법 일반 모델 템플릿을 선택해서 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레빗의 인터페이스는 크게 나눠서 도면 영역, 도구 모음, 신속 접근 도구 확대, 특성 팔레트, 프로젝트 탐색기, 상태 표시 줄, 이 정도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밀리를 작성하기 전에 인터페이스를 제가 사용하는 환경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일종의 공구 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가까이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도구는 창고에 보관하듯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구 영역에는 패밀리 템플릿에서 보았듯이 건축 외에도 기계, 전기, 배관에서 사용하는 도구들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도구는 옵션 명령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일 탭을 클릭한 후 옵션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건축 탭및 도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선택 해지합니다. 파일 위치는 새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 템플릿이 리스트에 표시가 되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템플릿인 건축 템플릿을 선택하고 행을 위로 이동을 클릭해서 첫 번째로 표시하게 설정합니다. 옵션 설정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신속 접근 도구 막대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 막대는 말 그대로 자주 사용하는 도구를 모아놓은 막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면 영역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데요.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오른쪽 끝부분을 드롭다운해서 리본 아래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본 메뉴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성 팔레트와 프로젝트 탐색기도 분리해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와이드 모니터에 듀얼 모니터까지 화면을 폭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분리 배치해도 도면 영역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성 팔레트를 분리해서 오른쪽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때 레빗 창의 최대화를 해지하고 하면 조금 수월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특성 팔레트의 창 이름을 드래그해서 오른쪽 도면 영역 끝부분에 가지고 가면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는데요. 이때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고정 배치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은 인터페이스 사용자화, 즉 공구 정리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초 만들기를 통해서 패밀리 작성 기본기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